들리는 대로 요리하라. 내기의 키친 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기의 키친은요, 요리하는 레시피 ASMR을 듣고 어떤 요리인지 추리하고 상상해서 요리를 완성시키는 신개념 쿠킹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기의 키친에서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요리를 또 직접 이렇게 요리를 네.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촬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 진짜? 네네네. 곡을 저희가 소리를 이렇게 쫙 담아놨습니다. 소리만? 그렇죠. 아, 물론 영상도 담아놨는데. 영상도? 나오신 분들은 그거를 미리 보진 않죠. 아, 알겠습니다. 재료가 근데. 예. 우와! 이 정도면 뭐 화갑잔치 해도 될 정도인데. 아니, 아무래도 홍셰프시니까. 네. 이런 재료로 좀 판단될 수 있는 요리가 있을까요? 아, 이거요? 예. 김치가 있는 거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아, 몰라. 아, 재료.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고요. 자, 진정한 오늘의 이제 대결을 펼칠 네.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을 펼칠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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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회 게스트는 공원소녀 여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실은 원래 같은 멤버지만 이번엔 팀을 나눠가지고 우리 석영과 레나 그리고 앤과 미아가 한 팀을 이뤄서 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아니, 실제로 들어보니까 저 석영 양과 이제 앤 양이 ASMR을 직접 또 제작도 했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어떤 걸 제작했어요? 석영 언니는 글씨? 손글씨 쓰는 것도 하고 레나는 책 읽어주는 ASMR도 하고 저희 멤버들이 자체 콘텐츠로 ASMR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야,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돌들이 요리한다는 건 진짜 별로 기대가 없어요. 아, 맨날 도시락 시켜 먹고 그렇죠. 분식 시켜 먹고 네. 스케줄 바쁘니까. 궁금한 게 혹시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다. 레나요. 오, 이거 봐, 이거 봐. 자신 있게 손을 드네요. 어머니 고향이 혹시? 전라도. 이거 봐. 북쪽 지역에 정말 그게 있나 봐요.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손맛이 있어요. 오. 오늘 레나 양 화려하게 대단하시겠네요. 저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 근데 또 요리 DNA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 그럼 평상시 멤버 중에 그래도 요리, 아, 요건 진짜 똥손이다. 똥손이요? 아, 내가 봤을 땐 우리 석영 양이. 맞습니다. 왜, 왜? 어떤 거 만드는데 망친 적 있어요? 다들 계란 프라이 하시잖아요. 아, 그건 기본이죠. 그게 안 돼요. 계란 프라이가 안 된다고요? 아, 안 된다는 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야? 아, 이게 터져서. 뒤집다가 항상 실패해서. 저는 항상 그 스크럼블만. 그럼 약간 저 레나 양이 좀 불안하겠는데 오늘 그래도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너무 떨렸어요. 지금도 아. 떨리는데. 각자의 각오를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여유롭게. 여유 여유. 우리 미아 양은 되게 시크하다. 여자 팬들도 되게 많죠. 네. 미아 양은. 이거 봐. 이건 거의 강요해서 지금 대답을 받아냈거든요. 글로벌 또 멤버이기 때문에 또 일본 멤버예요. 아니, 어디? 시즈오카예요. 오빠 가봤잖아, 시즈오카. 거기 후지산 보고 왔는데. 아, 저 집에 바로 앞에 후지산이에요. 야, 드디어 연결고리를 드디어 찾았네요. 억지 강요 끝에 드디어 예,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예. 그러면 우리 레나와 석영 팀도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도 우리 심사위원 분들께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이라도 만들자. 아, 저기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대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4개의 키친 대결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ASMR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여서 야, 이게 어떤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일까? 잘 한번 추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각의 팀들도 귀를 쫑긋 세워 주시고요. ASMR 레시피 플레이! 지금부터 레시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묵직한 걸 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무 쓰는 거 아니야? 무 쓰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게 어렵겠다. 이것도 어렵고 음식마다 또 소리가 다 다르니까. 그죠.
야, 이 소리 뭔가 좀 지진해. 지정. 아, 요런 요런 것들이 소리만 들으면 뭔지 모르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당연한 절차인데 뭔가 벗고 있어. 야, 이거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요리의 메인이에요, 지금. 뭘 자꾸 조사? 아. 어머, 이걸 어떻게 맞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뭐 채 걸르는 소리야. 몇 번 났어? 아, 뭔가 뿌리고요. 아니, 모르겠다, 야. 이건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손동작이에요.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너무 조물딱거린다. 너무 조물딱거린다. 아, 맞다, 맞다. 어, 조물딱?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재료 손질 다 끝났고. 아, 이 소리죠. 이 소리예요. 너무 없네. 너무 태운 거 아닙니까? 이 소리 같아. 아우. 이게 열 때랑 덮을 때랑 소리가 완전 다르네. 다르죠. 튀기는 거야 아니면 굽는 거야? 굽는 거. 아, 지금 멤버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무슨 벼락 소리가 나. 와, 진짜 재료마다 소리가 다르네요. 네. 야채마다. 오. 다른 소리야. 어, 이거 반복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이거는 주 재료 요리에 들어가는 소스. 네. 아, 소스가 있어. 소스. 어. 아, 야, 뭐 하나 건졌어 지금. 소스라는 말에 지금. 들었어요. 힌트 같은데? 힌트를 내가 슬쩍 주고 나 있는데. 아, 근데 이게 귀로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단서들은 우리가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메뉴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우주의 소리가 나지 않아? 사실 저는 시즈오카에서 이걸 먹었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 동네에 뭐 이 요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 이거 우리 동네에서도 먹었거든요. 집에서도 자주 먹으니까. 그렇죠. 전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응답하라. 그래요? 어, 저 봤는데 거기서 이게 나온다고요? 옛날엔 다. 아야. 오코노미야키 같은 건가? 끝. 완성됐어요. 우리 공원 소녀 모를 거야. 모를? 네, 이건 몰라요. 진짜 어렵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응답하라. 진짜 처음에는 되게 잘 들었거든? 베이컨이 굽는 소리가 들었어. 그 뚜껑 덮기 전에. 뚜껑 덮었어. 진짜 멤버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거든요. 네. 자, 일단 각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네. 석영이 형 뭘 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요리를 할 때도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순서에 맞게 여기 있는 재료들을 보고 그 소리가 어떤 재료를 준비한 소리일까를 아~ 생각을 해서 봤고요. 중간쯤부터 서서히 이제 저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해가지고. 아, 중간쯤 흐트러졌다고? 내가 방해했잖아. 이제 레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것도 괜찮, 팀플레이로 괜찮네요. 근데 레나 형 후반부부터 책임졌나요? 저도 후반부에 집중력이. 우리 N과 예, 어떻게 들었습니까? 미아 양도. 이것들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 제대로 잘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자, 한번 들어서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마다 스마트폰에 ASMR 레시피를 담아놨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시면서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개의 키친 공원소녀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다시 들어볼까? 그럼 잠깐. 그리고 저 팀이 뭘 가져가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이 메뉴로 가요? 어어. 일단 양. 그 고기가 필요하지? 그럼 이게 옆에 없나? 그치! 네. 우리 N과 미아 팀은 돼지고기예요? 네. 어, 갈아 놓은 고기를 지금 담고 있거든요. 본인들의 취향인가요? 아니면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고기를 담을 걸까요? 아닌가?
야, 재료 두 개 담고 지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반면에 우리 저 소경과 레나 팀은 아직까지 회의 중이에요.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생각이겠죠? 근데 여기 사이에 뭘 넣었단 말이야, 지금. 아, 다시 한번 레시피를 듣고 있네요. 근데 들다가 좀 시간 맞죠? 어머 어머 요리 잘한다. 뭐? 요리 좀. 어머 미안. 정말 요리 잘한다. 우와. 오. 어 칼질과 저 손동작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 좀 해보신 분 같은데. 예. 일본 있을 때 혼자 자취했죠. 아, 네. 자취했구나. 여기서 칼질할 때 손이랑 이런 것들이. 네. 예.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래 우리 필드로 가. 자 이제 석영과 레나 팀도 슬슬 이제 요리 재료를. 자, 제가 봤을 때 레나 양은. 학교 다닐 때도 컨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양파부터 저쪽에서 집었는데 양배추 왜 이제 고기도 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앞팀과 똑같은 고기 다진 거를 그거 봐요, 알게 모르게 컨닝 하잖아요. 괜히 옆에 고기도 한번 쓱 만졌다가 다시 내려놨거든요. 일단은 양파는 다 썰고인데 확실히 칼질의 느낌이 다르죠, 미아랑? 근데 왜 캐런 세 개 가져왔어? 캐런 왜 세 개 가져갔어? 이 오디오를 들었을 때 세 번 깨는 소리를 들었어. 우와! 계란 들어가네. 아 지금 이제 치즈랑 또 이제 달걀을 가져가고 있어요. 예. 치즈, 달걀, 양파, 다진 고기. 뭔가 진짜 확실히 좀 레시피 하나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메뉴 하나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메뉴인지는 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기는 아직도 거의 영어 듣기 수준으로. 아 모르겠어. 그냥 가. 그리고 우리 석영 양, 그 소리 들을 때 소리만 듣지 말고 그러니까 저 재료 중에 이 소리가 어떤 걸까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앤 양, 재료를 보라니까 까니짱이 눈치를 봐요. 재료 담으면서. 인덕션에다가. 지금 계란 풀고 있는 건가요? 푸는 것 같은데? 아, 석영 양. 에그 스크램블 하시는 건 아니죠? 망하면은 서브 메뉴로. 아 망하면 그냥 식사라도 제대로 하고 가겠다. 언니 한 번 더 들어봐. 야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똑같아요. 지금 양송이를 썰고 있습니다. 따라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 벌써 저기 기름을 부었어? 다진 고기에. 네. 지금 저 뿌리는 게 뭐죠? 후추인가요? 후추? 페퍼입니다. 후추. 하는 건지 같이 넣어도 되는 건지. 저희 뭐 해? 모르겠어. 우리 완성 돼봐야 알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저 뭐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니네 그래도 되니라는 질문이거든요. 만드는 메뉴는 알았어? 모르겠어. 안 돼요. 마지막에 삼겹살 고를 거예요. 만약에 삼겹살 나오면 저는 점수 나갈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나갑니다. 자, 이제 들어간다. 이쪽 팀은 이미 예상하고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힌트를 좀 너무 많이 줬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는 눈치예요, 지금. 레나 양은 뭐 하는 좀 알고 지금 하는 거죠? 네. 예전 말로 저 이제 작두질 아니겠습니까? 고기에 지금 야채 다진 거를 섞어서 양배추를 고기에 같이 섞어 주네요. 이 고기를 치대고 있는 저 소리인가요? 저런 소리가 나왔었나요? 저 소리가 나왔었나요? 이 소리 듣고 이 메뉴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 저 소리를 들었다고요? 어떻게 근데 딱 그 음식을 죄송한데 해봐요. 똑같은데요? 소리인가요? 저 두 분은 오늘 안에 요리는 하겠죠? 지금 본인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왜 치익 안 해? 얘는 치익했는데? 그 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죠, 지금? 석영사 모르면 우리 힌트 쓸 수 있어. 아, 한 번에 힌트를 쓸 수 있어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잘해야 돼요. 레나, 네? 레나야 공룡알을 하나 만드나요? 이거 나눌까? 당신 부족해. 김치 써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 거 같던데? 뭔가 썰긴 썰었어요, 그죠? 내가 들었어, 언니. 김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언니. 그치? 언니 그냥 나는 그거 같은데. 김치 아닌 것 같은데? 김치라고 하셨어. 페이크로 쓰다 있어. 아, 김치 뜹니다. 나는 저 고기에 김치 너무 좋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어떤 음식이 나올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사성, 맛, 그리고 창의력까지 저희가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뭐시 똑같이만 한다고 해서 뭐 높은 점수가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위에 이거 뚜껑.
뭐가 필요해? 맛이 없어? 오케이. 맛이 없다고? 맛이 없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볼래? 진짜 딱 한 30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시간 30분이 됐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장 점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경 레나 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경 레나. 저희가 아직 준비가.